우리에겐 맥펜이 있다. 시리즈 두 번째 텔레캐스터 시간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템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클래식 시리즈 스트랩 장터를 한번 쫙 펼쳐서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텔레 장터가 펼쳐집니다. 거의 뭐 지금 35%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클래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제 빈테라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전부 다 35% 할인을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지금 50년대 모델들은 대부분 다 나갔고요. 인기가 많은 순서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라인업이 바뀐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클래식의 사운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빈테라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은 굳이 뭐 머뭇거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실제로 구매하셨던 가격보다도 지금 더 싸게 더 내려와 싸니까. 있는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텔레도 오늘 4대를 연속으로 같이 쭉 들어보고 그냥 바로 인기 투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김병호 특가로 샀는데 야. 117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 김병호 특가보다 이제 단종 특가가 더 센 거죠? 더 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4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손이 모자라서 들고 있는 거예요. 스탠드입니다. 지금 스탠드 3대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팬더 멕시코 클래식 텔레 60 폼페로, 그 다음에 72 커스텀 폼페로, 72 커스텀 메이플, 마지막에 69 텔레 신라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2017년에 했었던 60 폼페로 모델. 요게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았던 잘 모델이에요. 봤어요. 이거 선생님이 포페로랑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텔레캐스터 주셨고요. 네. 저는 시린 느낌이 전혀 없다 해서 텔레캐스터 인사돌 해서 네. 9.5, 9.0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72 텔레 같은 경우에는 텔레 좋아하는 사람들 좋겠다. 저는 복세텔치, 복잡한 세상 텔레를 치자 이래서 복세텔치에서 8.5, 8.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얘는 와이드한 음역, 다들 이렇게 커스텀 하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9.9점 많이 받았구나. 사실 이게 9.9점이라기보다 2014년에 4.5, 4.5를 받은 거라 뭐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요거 클래식 5 약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신라인은 역시 스콰이어 아닌가 이러면서 뭐 점수는 그냥 뭐 7점대를 받았긴 했었는데, 뭐 요것도 텔레 신라인까지 해갖고 오늘 4대 전부 다 구색을 쫙 갖춰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앞에 세대는 전부 다 권속가 168만 6300원에 할인가 109만 6000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라인은 176만 7800원에 권속가에 114만 90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세대는 앞에 세대가 전부 다 스펙이 동일해요. 네. 엘더의 메이플 C쉐입 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친구만 세미 할로우 마호가니의 메이플 U쉐입 넥이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4대 다 신세틱 본넛에 앞에 세대는 43.1mm, 네. 얘는 41.91mm 네.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포페로 메이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대 다 7.25인치 184mm 아주 둥근 빈티지한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648mm 스케일 길이도 전부 동일합니다. 21 빈티지 스타일 브렛 다 똑같고요. 네, 픽업 볼게요. 픽업은 1번과 4번이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3번이 여기 와이드 레인지 싱글 코일 텔레 팬더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들어가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컨트롤부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있죠. 네, 깁슨 같은 네. 컨트롤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대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후루룩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인사돌이라고 잘 줬는데. 아시죠? 깁슨처럼 이렇게 하면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고 내리면 뒤 픽업이고 가운데면 두 개 다 작동합니다.
3번이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기타입니다. 예, 좋았던 기타입니다. 좋네요, 평가가. 좋다. 펜더의 레드 록.
마샬 게인. 좋다 이거. 들어봤습니다. 네,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인기 투표 해보겠습니다. 1, 2, 3, 4 어느 거 가져가시겠습니까? 아, 애매하네. 저는 이게 있어요. 3이요. 3이 네.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없는 거 요거 4. 4. 네. 저는 3. 3. 요거 좋대요. 네. 요거 이번엔 최피디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최피디님. 1. 1. 어, 이쁘죠. 네. 건우. 4번. 네, 건우랑 아 건우랑 선생님이랑 4번 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기 투표 결과가 얘가 인기 높네. 어, 얘가 사실은 평가 굉장히 괜찮았던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좀 대표 모델 아니에요? 까만색의 로즈가. 네. 뭐 이렇게 쭉 어쨌든 평가가 또 이렇게 펼쳐져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걸쳐서 7대의 클래식 모델들을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요거 100만 원대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맥펜 하나씩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질릴 수 있을 때 질러야 됩니다, 이거. 네. 어쨌든 김병호 특가보다 싸면 네. 진짜 싼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저 이 특가보다 8만 원이나 더 주고 샀네. 아, 더 주고 사셨군요. 선생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네.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빈테라 요 네. 클래식 단종되고 나오는 그 다음 시리즈 저희가 신 모델로 리뷰 전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